I am sat here thinking of you once again. Songs in my head now.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교육, 그리고 항공촬영, 식량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만금 항공 디웍스 이재원 이사.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드론의 특수 임무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항공 촬영, 그리고 구조물 안전 진단, 항공 촬영 측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측량할 때 쓰는 거는 팬텀 4, 그리고 인스파이어, 또 카메라로 치자면 재뮤즈 X5S를 가지고 썼는데요. 실제 항공 촬영이나 측량, 안전 진단 업무에 접목시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장비를 좀 찾던 중에 이제 페이지 1 그 IXM을 한번 달아서 뛰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하고 재차 여러 번을 반복을 해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페이지 1 장비를 써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한 번을 찍더라도 그거를 다양하게 복구하고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왜곡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측량 쪽으로나 아니면 안전진단 부분에서도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는 항공 촬영뿐만 아니라 농업 지원, 그리고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카메라가 결코 촬영 쪽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명구조다 하면은 굳이 드론이 가서 확실하게 보고 촬영하지 않고 멀리서 찍었을 때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색 레인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농작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